능력 검정 이 교재로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능 한국사를 할 거예요. 이번에 2013년도 수능 시험 문제지를 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아이들 한국사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아주 큰코 다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고급 이상 이상의 그 문제 난이도가 있고 단순히 그 한국사 교과서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언급된 자료에 대해서 그 책을 보지 않거나 하면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 생각은 그 우리 7월에서 그 7월 둘째 주부터죠.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해요. 이제 저희도 여기 이제 뭐 7월부터 되니까 이제 시간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뭐한 9시 반서부터 1시간 반 정도까지 11시까지 좀 했으면 하는데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뭐 시간이 어려우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항상 저희가 인강을 떠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조해서 이제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다 끄고, 발표하는 선생님일 경우에만 제가 마이크를 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하나하나 하고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좀 다루는데 좀 불편하니까 한 분이 1번에서 3번까지 세 문제씩을 계속 연달아 하시는데 선생님이 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나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송경희 선생님이 그동안 좀 많이 좀 사정이 어려웠지만은 열심히 이제 들으시고 활동하셔서 오늘 순서는 송경희 선생님이 1번서부터 3번, 그 다음에 최선희 선생님이 4번서부터 6번, 우리 권수정 선생님이 7번서부터 10번, 7, 8, 9, 7번에서 9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경희 선생님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되게 잘 들리는데 가끔씩 다른 분들 막 목소리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듣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부원장님 소리 정말 잘 들리네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아, 네네네. 예, 멀리서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제 풀게요. 예. 1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독립운동 단체로 오른 것은, A.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한 단체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나? 그 단체에 속한 이봉창이 일본 국왕을 없애려다 실패했다네.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도 그 단체 소속이라더군. 예, 이거는, 한인 애국단에 이제 가입해 있는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4번 한인 애국단이네요. 예. 그리고 저 1번은 신관에는 192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고요. 한인 애국단은 김구가 만들었죠. 김구가. 그래서 그 이봉창도 있고 윤봉길도 있고 그래서 1932년에 이 저기 어디죠? 어디서 던졌더라? 상해. 도쿄에서. 이봉창은, 아, 이봉창이요? 예. 이봉창은 이제 도쿄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은 이제, 홍커우 공원에서 이렇게 던져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배출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2번은, 의열단은 이번 천국, 이거 넘어갈까요? 그냥 그만둘까요? 아니요. 이번 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가해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청일전쟁하고 대한제국 수립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찾는 건데요. 1번은 이모군란, 2 을미사변, 3 헤이그 특사파견,
사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이거는 이제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의 을미사변이고요. 그리고 임오군란은 1882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하고 고종 황제 강제 퇴위는 저기 을사조약 무효 주장을 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1907년에 일어난 거죠. 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연표에 관한 문제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연도를 일러주시는 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이게 이제 1890년서부터 그러니까 90년대에 일어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죠.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청일전쟁, 네, 이것도 역시 94년,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이 1896년이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97년. 네네, 97년. 네네, 97년. 그래서 청일전쟁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그걸 찾게끔, 그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아까 송교훈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 뭐 청일전쟁하고 대한제국 수립 사이에 그냥 이 연도를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일전쟁은 몇 년도?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예, 연표가 나오는 문제는 꼭 그 연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3번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3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분은 이제 도산 안창호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신민의 조직이에요. 1907년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셨고 그 이제 양기탁과 함께 해서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실력 양성을 이제 주창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갑오개혁 주도한 사람은 1894년에 김홍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190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저기, 원산학사를 설립한 사람은 정현석이라는 분이에요. 예, 그것도 참고로,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갈까요? 4번은 최선희 선생님. 다음 기사의 소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밑에서 보기 위해서 보면 돼요. 이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 니은 김자진 청산리에서 대승을 거두다. 비극 홍범도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다. 니을 고종황제 헤이그에서 특사를 파견하다. 네. 3.1운동이 1919년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났으니까 3.1운동 뒤에서는 국내에서 도저히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모든 그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주나 뭐 연해주 쪽으로 옮겨가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내지로 들어와서 식민통치 기관을 습격한다거나 뭐 이렇게, 네. 일본군의 어떤 그런 기관을, 네. 이제 그 이렇게 처치하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을 이게 정답이에요. 김자진이나 홍범도 이 두 분이 다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니까 특히 막 봉오동 전투 이런 데서는 그 홍범도가 한 일본군을 1500명이나 사살했다니까 아주 그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치열한 전투고 같은 많은 일본군을 사살한 전투기도 하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이 3.1운동은 1819년에 일어난 거는 맞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이 그 1900
20년대하고 30년대, 40년대로 나누자면 20년대는 주로 만주에서 일어나지요. 그리고 30년대의 특징은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의 30년대의 특징은 뭘까요? 최순희 선생님. 만주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연하.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 20년대 통틀어서 그거를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일어난 그 독립운동으로는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가 있죠. 그 다음에 30년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중연합이에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일어난 그런 독립운동이 되겠고요. 40년대의 독립운동으로는 우리 한국 그 독립군 예, 그 활동에 대해서 5.18 이후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까요? 네. 5번 밑줄군 이러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진에 그 송기정 선수가 그 독일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그 월계수 쓰고 있는 사진이 올려있네요. 옆에 선생님이 한 사료가 보면 화면 속 인물처럼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어요. 이러한 활동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동아일보 사진이었죠. 그래서 이 네. 사진을 동아일보로 실어 게재해가지고 그 이 동아일보가 막 강제 정강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보면 1번 나홍준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이제 1926년도에 그 나홍구가 만든 항일의식이나 민족의식을 일깨운 영화죠. 그다음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1번도 그렇죠. 맞는 말이고 네. 2번 박은식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을 썼다. 이 박은식 학자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 민족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고 역사가고 학자니까 굉장히 네. 그 우리나라 그 청강운동을 한 분이니까 2번도 맞는 네. 말이네요. 그다음에 3번 한용우는 민족이 처한 상황을 시로 표현하였다. 한용우는 이런 그 박은식처럼 같은 학자지만 이 사람은 시인으로서 그 민백친문 같은 저항문학으로 또 어떤 그 불교 유신론 같은 그런 걸 시로 표현했으니까 이분도 민족의식을 일깨우신 분이고 4번 유희는 언문지를 통해 한글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자, 유희는 어느 시대 때 학자일까요? 유희는 모르겠어요. 아, 유희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예, 실학자고요. 네.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해서 유희는 한글 우문학자예요. 예,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넘어갈까요? 6번. 다음 자료의 정책이 추진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료 사진이 그 1910년대 있었던 그 토지주자 사업을, 예, 그 하고 있는 일본 관리들을 올려놨네요.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이 말한 게,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조사하고 있는 사진이야.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네. 그 토지주사 사업에, 예, 1910년대에 그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에 헌병 경찰의 탄압.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권 통찰하고 그 1910년대부터 그 헌병제를 도입해서 굉장히 무단 통치로 아주 그 우리나라의 처음에 우리나라 그 총독부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주 무단 통치로 식민 통치를 굉장히 무자비하게 정치할 때였던 말살 정책의 하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민족 신문의 발행 금지. 이 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 결사체 이런 것도 다 어떤 기본권도 다 말살 정치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이것도 그
70년대에 그 일본 정치하고 같죠. 그 다음에 3번에 집회의 결사와 자유 박탈. 1910년대는 모든 집회라든가 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그 일제한테 예, 그 복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4번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 예, 이거는 이게 정답이네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의 정답이라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제국 군대는 몇 년도에 해산이 되죠?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 네, 1907년. 네.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그래서 1907년에 강제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예, 1907년에 또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도 그렇고 군대도 강제 해산이 되고 그래서 정미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번부터는 또 그다음에 권수정 선생님. 네, 7번. 다음 자료와 같은 실천 방안을 내세운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진 나라에 빚 우리 힘으로 갚자. 일본의 진 나라에 빚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채 1,300만 원의 빚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번 금 비녀와 반지 등의 폐물을 모아서 돈을 모았고 2번 금주 금련으로 성금도 모으고 3번 쌀을 전략하고 반찬값 아끼다 해서 1907년에 우리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해서 1번이고 답은 이번에 문명퇴치운동은 1920년대에 조선일보가 문자보급운동을 하죠. 하고 3번 무산장용운동은 1923년에 국채보상운동하고 비교해서 알아야 되는데 무산장용운동은 조만식이 하고 그다음 평양에서 그렇죠. 그다음 서울로 그다음 전국으로 가지고 그다음 부산 도해용하고 그런 일을 하고 4번에 미립대학 설립 운동은 1923년 서울에서 이것도 서울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금주 금년에서 성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4번 1번입니다. 네. 여기에서 국채보상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고 물산장려운동은 아까 평양에서 시작했다는 거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해서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넘어갈까요? 8번 다음 연극 대본에 등장하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장 독립군 승리의 함성. 때는 1920년 장소는 봉오동 일대 등장인물은 홍범도. 봉오동 1920년에 한 봉오동 전투 4번을 답이고 1번 김자진은 한미 전투 봉오 전투 다음에 한미 전투가 되고 신전석은 을사의병 1905년에 을사 평민의병장이죠. 그렇죠. 을사의병을 얘기하는 거고 전봉주는 유통한 농민운동에서 공주 우군치 전투에서 실패해서 탈출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에서 무장 독립군에서 1920년대에 큰 전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하고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가 같이 연합을 합니다. 김좌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20년대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게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9번 넘어갈까요? 9번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민족 혼마저 빼앗으려 한 일제, 나라를 빼앗은 일제는 우리 민족의 혼마저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했죠. 1930년대에서 1945년까지 일제가 한 거고 1번 신사에 절하는 학생들, 신사 참배라고 해서 신사에 절을 하고 있는 거 1930년대에 있었고
2번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한 학생들도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3번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들 창씨개명이죠. 요것도 1930년대 이후. 그다음 4번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광복 이후에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우리 반대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번부터는 다시 네 송경희 선생님 차례가 되나요? 네. 네. 들리세요? 네. 네. 1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그 광주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신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전남 경찰 총동원, 철야하며 엄중 경계 이런 이제 그 신문 저기 그 신문에 대한 사료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순종의 안 저기 인산일에 일어났다. 예. 그리고 2번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었다. 3번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4번 28 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4번 식민지 교육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예. 이것은 5번 식민 교육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게 정답이고 1번은 순종한 인산일에 일어난 일은 이제 60만 1926년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건 이제 3.1 운동이고요. 1919년 네. 그리고 단발령의 반발로는 이제 1895년 을미우병 네. 28 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제 저기 이건 일신의 이제 사결주의 이것 때문에 네. 이제 28 독립선언까지 갔죠. 네. 그래서 네. 5번은 이제 식민교육의 철폐 요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광주에서 그 일본의 남학생이 이제 그 여학생을 자꾸 이제 희롱을 해서 그 네. 학생의 이제 사촌 동생이었나? 아무튼 거기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네. 그 이제 동생이 그 일본의 남학생을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시비가 벌어지면서 일이 이제 크게 그치. 확산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전국적인 구매 항일 투쟁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죠. 네네. 저희가 이 제시된 자료가 신문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네. 먼저 신문이 나올 경우에는 제일 먼저 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게 언제 날짜? 신문이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송경혜 선생님이 그 날짜를 놓치셨어요. 그냥 강주 보고 예, 중학생 뭐 충돌 이 그러니까 헤드라인 그 글씨만 보시지 마시고 신문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연도하고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 날짜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광주 항일 운동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11번 넘어갈까요? 네. 자, 가, 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실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회사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표된 명령, 허가의 조건에서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조선총독이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가는 토지조사사업, 에 관련된 저기 내용이고요. 1912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나번은 회사령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네. 네. 가 소장농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 이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네. 예, 총독부 소유가 됐는데 이제 이 미신고 토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그 나라의 것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네. 이제 그 일본 총독부한테로 넘어갔어. 네. 그렇죠. 그리고 나번은 동양청식 주식회사가 추진하였다. 예, 이거는 회사력은 이제 동양청식 주식회사가 추진하면서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은 이제 너무나 복잡한 저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네, 또 나번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건 민족, 2번이 이제 요 4번이 틀린 답인데, 민족 자본을 억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국 기업의 이제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려고 이제 그 일을, 회사를 차릴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5번, 가나, 1910년대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선생님, 권수정 선생님. 네. 권수 선생님, 여기 11번이 답이 네. 뭘까요? 3번입니다. 아, 그렇죠? 제 실수했네요. 네네. 네. 3번이죠? 아, 네. 아, 네네. 네네. 이걸 다른. 예. 그, 지금, 약간 그, 송경혜 선생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이거 네. 11번은 옳지 않은 것이 3번입니다. 예, 동양 척신 주식, 아, 네. 네네 추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회사령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거, 예, 그 법령이죠. 예, 그래서 11번은 답이 3번입니다. 예, 12번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로 오른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지니라. 이것은 이제 조선혁명 선언인데요. 1923년에 한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네, 누가, 여기 보면 의열단 선언이라고 예. 하는 거니까. 네. 2번, 의열단이 되겠죠. 2번이고요. 그렇죠. 네네. 이건 이제 조선 신채호의 이제 그렇죠. 조선혁명 선언을 이제 강령으로 네. 한 거죠. 그렇죠. 신채호의 네,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겁니다. 예. 13번 넘어갈까요? 여기 대표적으로 김상옥, 김익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13번은 그 다음에 13번까지 최선희 선생님 13번 1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진을 보기보다 밑에 자료를 읽어보면 사진을 알 것 같아요.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어 총사령의 지청천 참모장의 이범석이 취임하였다. 1942년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입되어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미국 전략정보부 OSA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면 네. 이게 1940년대 중국 충칭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운동이니까 한국 광복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940년은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중일전쟁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끝에 조개지 있는 상하이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네. 중일전쟁이 벌어져서 거기 상하이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독립군도 그 광복군이 내지로 들어가죠. 충칭으로. 네. 그래서 네. 40년대 중국 충칭에서 광복군이 활동한 걸 찾으면 되겠어요. 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네. 니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그 신민회에서 서간도의 신민회에서 설립한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디귿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앞에 네. 기억하고 디귿이 네. 그 광복군이 그 충칭에서 벌어졌던 그 네. 작전하고 네. 전선하고 같이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니을
홍경성 영릉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은 네. 그 30년대에 그 만주에 있을 때 그 국민부가 모태가 되는 그 양세봉의 형 조선혁명군 예. 네. 그, 예. 그 전투니까 네.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충칭은 1940년대의 충칭 시절의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이 그 활동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14번 넘어갈까요? 네, 14번. 가시기에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게 그 밑에 보면은 그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참가 인원에서 그게 이게 연도별로 20년대, 1920년대, 25년, 30년, 33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그 노동쟁이 발생 횟수가 많은 거는 25년에서부터 35년대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네. 1920년대에 그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주의 사상이 그 굉장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했으니까 일본은 최저권도 그래서 생기게 된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일본도 이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쟁이라던가 이런 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이 더 피해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문화적 카푸문학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보면 사회주의 사상에서 온 거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1번 네. 민족 개조론의 등장이다. 이거는 그 이광수가 그 민족 자치론을 주장해서 한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겠고 네. 2번 사회진화론의 보급이다. 이거는 사회진화론이라던가 뭐 이런 또 예극개방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어떤 그 사회진화론에 의해서 생긴 그런 네. 신념강성운동하고도 같이 가는 거니까 요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네. 3번 무장투쟁론이 대두했다. 네. 네, 이것도 이건 항일무장투쟁으로 어떤 네.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을 걷는 거니까 3번도 아니고 네. 4번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됐다. 네. 네. 노동쟁이 발생 20년대, 30년대 있었던 게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 거니까 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4번 애국개명의 정계는 네. 그 중구가 예, 그 아까 말한 그 3번이랑 같이 네. 그 신령양성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한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출제하는 네. 그 의도가 이 1920년대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면서 일어나는 노동쟁이하고 노동쟁이가 일단 나오면 아 이거는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이다라고 연관을 지울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게 연도를 뭐 25년에서 뭐 30년대로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여기서 출제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이게 20년대 20 그러니까 20년대 후반서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되죠. 이제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쟁이하고는 반드시 사회주의 사상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거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넘어갈까요? 네, 15번. 제가 15번 하는 거죠? 15번까지도. 밑줄 고은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밑에 사료에 보면 네루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아, 이거를 보고 이게 문제를 더 읽으면 쉽게 그 사료가 들어오겠어요. 조선민족은 독립을 위한 항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다. 조선에서 여학생들이 투쟁에 각오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저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 인도의 네루다가 그 딸
아버지 네루가 그 딸 나중에 그 인디라 간디인가? 예, 그 딸한테 그 영국 이 사람도 그 같이 간디랑 독립운동한 사람이니까 옥중에서 자기 딸한테 보낸 편지가 그 세계사 전쟁인가 해서 이 책이 굉장히 그 호응을 받았던 그런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거기에 나온 사료를 여기다 올렸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이 어떤 네. 그 인도의 이런 운동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 세계에 갔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3.1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이 간 걸 찾아보면 1번 중국의 오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예, 이거 옳지 않는 것이니까 1번은 네. 맞는 말이죠. 중국의 오상운동도 우리나라 그 3.1운동이 굉장히 영향을 주어서 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받고 그 이 오상운동이 일어나서 뭐 산둥반도 반환이라던가 그 21개조 요구인가 이런 걸 파리상을 위해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중국의 파리공론 위에 이걸 했는데 거부는 당했지만 하여튼 중국도 이런 오상운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3.1운동한테. 그 다음에 2번 해외에서 만세주의가 전개되었다. 네, 맞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삼아 계획되었다. 네, 이번에 60만세운동은 1926년.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한 거니까, 이게 아닌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네. 대한민국 임정도 그 3.1운동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외국에 간 거니까, 3번도 정답이고, 5번, 일제는 대한민국 상대를 절대며 가혹하게 타협하였다. 3.1운동 때 대한민국이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네. 제가 피드백을 조금 해드린다면 이 문제는 중국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시간 배당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이게 한 시간에 24문제를 만약에 푼다 했을 때 한 문제당 이게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게 자세한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 시간 배당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번 넘어갈까요? 그러면 16번은 어느 선생님? 예, 송경희 선생님? 아, 권수정 선생님. 네. 네. 16번 다음 행동 강령을 내건 단체가 단체가 발행한 자료로 오른 것은 행동 강령 1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해서 여성이란 키워드가 나오고 이번에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3번 좋은 폐지 결혼의 자유 이것도 다 여성에 관계되는 겁니다. 4번 인신매매 공창 폐지 5번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공 이것도 부인에 대한 얘기고 6번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7번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라 해서 지금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계몽 활동을 벌인 1920년도에 근우회를 근우회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번에는 제국신문 있고 1번하고 3번은 황선신문 대한제국 시기에 발간한 신문이죠. 하고 그 다음 이번에 대한자강회 월보 이거는 대한자강회에서 월보를 간행했고 대한자강회는 그 현정 연구회를 계승했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5번 어린이 또 이거는 1920년도에 천도교에서 어린이를 간행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16번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1920년도에 사회적 민족 운동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부인에 관계되는 거죠. 부녀자, 부인. 그래서 그 사회적 그 20년대의 사회적 민족 운동에 청년 운동, 소년 운동, 형평 운동, 여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조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5번에 나오는 어린이는 소녀 운동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평 운동은 알죠? 형평사, 조선형평사. 그다음에 청년 운동에는 뭐 조선 청년 동맹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운동은 근우회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여성 운동하면 근우 잡지 이것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17번 넘어갈까요? 네. 17번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세워진 독립운동단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상하이와 연해주의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개성할 것.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하이하고 연해주의는 정부를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개성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통합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정부는 당분간 상하이에 둘 것. 예,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2운동 이후에 설립하거든요. 셋째,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은 유효하고, 넷째, 현재 강요는 일제히 사퇴하고 한성정부가 선임한 강요들이 정부를 인수한다 해서 지금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기간지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이거는 맨 처음에 그 1896년도에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그 이후에 99년도에 폐간을 합니다. 폐간하고 네. 그다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 독립신문도 발간하죠 다시. 네. 이번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을 모았다. 이것도 임시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내와 연계하여 연통제를 실시했다. 이것도 임시정부의 일이고, 4번 네. 구미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승만이 대표적으로 한 거고, 5번 네. 동북 항해 연구를 조직해서 항해 무장 투쟁을 하였다. 이거는 동북 항해 연구는 그 김일성이가 1930년도인가 그때 네. 했던 거죠, 연구원에서. 네. 네. 그 답은 5번입니다. 네, 5번이죠. 동북 그래서 네. 동북 인민 혁명군이 확대가 되고, 네, 네. 자, 18번 넘어갈까요? 다음 의결을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 보면은 김상옥이 나오고, 여기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옆에 나석주,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폭탄을 투척하죠. 이거는 지금, 1919년에 결성돼서 20년도에 활발하게 전개된 네. 의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에 김원봉이가 만주에서 조직했고, 김원봉이 신채호한테 부탁해서 조신혁명선언서를 네. 써서 활동지침을 삼았다 해서 디귿 네. 예리 답입니다. 네. 네, 그, 네, 인디언의 만세부는 천도교 기간지입니다. 그렇죠. 네, 천도교죠. 네. 네네. 네. 자, 19번 넘어갈까요? 네. 19번은 누구? 네. 저는 네, 송경혜 선생님. 네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네. 자, 여기 사료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완전한 균등을 의미하는 삼민주의 제창. 네. 김구, 위동령 등과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으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 역임. 네. 네. 광복후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네. 여기에서 이분은 이제 네. 조소왕이시고요. 그렇죠. 2번에 네, 조소왕. 예, 조소왕. 네. 예, 저는 이건 예, 예. 네. 여기서는 뭐 다른 분들은 예. 다른 문제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서왕이라는 거 요거를 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가 조직된 시기로 오른 것은
아, 이건 백오의 사건 판결문 중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요.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물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 판 저기 이 백오인을 이제 이렇게 기소된 이 사람들을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렇죠. 건데 이것이 일어난 사건.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 게 1907년부터 11년이니까 네. 여기 보면은 네. 여기에서 1976년은 광화도 조약이고 94년 가부개요. 그다음에 1905년이 을사 조약하고 국권 피탈된 1910년 그 사이에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민회 활동이죠. 네. 네네. 그래서 신민회. 3번. 신민회 활동이고. 네. 네. 자 그러면은 21번 넘어갈까요? 네. 일제의 통치 방식이 가에서 나로 바뀐 배경으로 오른 것은 가는 조선 총독 집무대행 데라우치의 발언을 이제 실은 건데요. 일본 제국의 군대를 각 도 요처에 주둔시켜 시국의 변화에 대비하여 헌병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치안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건 1910년대에 이제 지향했던 헌병 통치고요. 그리고 나사려는 조선 총독 사이토 이제 훈시인데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문화 통치죠. 1919년 3.1운동 일어난 이후에 이제 문화 통치를 이제 바꾸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에 3.1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네. 네네. 그리고 뭐 다른 거를 설명을 안 해. 네네. 지금 자료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자 21번부터 지금 24번까지는 파일이 깨져서 지금 자료 자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아 시간이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21번부터 지금 21번은 해주셨는데. 22번, 23번, 24번은 그냥 이 자료 갖고만 이 저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재 갖고만 예. 그러면 21번 그 송경희 선생님이 몇 번까지 하시면 되죠? 아, 제 21번. 아, 21번. 네,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22, 23, 24는 누구? 최선 권수정 선생님. 최선희 선생님. 아, 최선희 선생님. 네, 최선희 선생님이 한번 교재를 가지고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최선희 선생님. 예. 네네. 안 들려요? 예. 예, 지금 들려요. 일본이.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냈다며 우리 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선지가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친일 내각을 세우고 청공을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네. 청공을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네. 이거는 그 동학농민 운동이 막 진행될 때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통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같이 한 두 분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어떤 사실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1905년에 통일전쟁도 일어났고 동학농민도 일어난 걸 같이 찾으면 1번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네. 그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2번 한국 광복군의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1940년 정도 가서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했을 때 선전포고, 우리도 선전포고 한 거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국민대표회의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네, 이것도 그 이승만의 그 국제영맹 그 위임통치 그걸로 인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거니까 3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병연합부대가 서울에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네, 이것도 정유의병 1907년쯤 때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일제가 징병령을 내려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네, 이거는 1940년대에 그 일제에 징병제 실시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23번 네, 해주세요. 일단 갈게요. 네. 밑줄군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어린이날 그 잡지에다가 있고 옆에 손병의에 의해 제정비된 이 종교는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는 하늘님의 때리는 것이니라고 강조한 제2대 교주의 뜻을 이어받아 1920년대 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벌써 방정환이 딱 생각나겠네요. 그래서 네. 방정환이라던가 손병을 사위가 방정환이라며요. 그래서 네. 그 종교운동을 한 천도교를 한 거니까 네. 밑에서 네. 천도교 운동에 손병이와 방정환이 한 운동을 찾으면 되겠어요. 네. 지역 낯설이 강사하였다. 당군을 숭배하였다.